두 번째 수상자죠. 남자답게 Fly to the Sky입니다.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Fly to the Sky는요, 한 해 동안 듀오로 솔로로 또 아주 바쁜 활동을 펼치셨죠. 6집 트랜지션의 타이틀곡 남자답게는요, 두 분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날 수 있는 명곡이었습니다. 자, 라이언하고 우리 환희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환희 씨가 상황 받아주시고요. 예. 네, 자,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우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남자답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사장님, 그리고 이번 앨범 멋지게 프로듀싱한 저희 황세준 이사님이랑 또 저희 모든 회사 식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희 씨 네, 너무 잘 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두 분 축하드리고요. 네. 자, 다음은 세 번째 본상 수상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2006년 가요계를 빛낸 골든디스크 본상의 주인공 Once in a Lifetime의 신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신화 여러분 함께하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신화 8집 타이틀곡 워스너 라이프타임은 여섯 분의 감미로운 보컬이도 빛을 발했죠. 그런데 혜성 씨와 동환 씨, 민우 씨는 개인 활동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에릭 씨, 앤디 씨, 전진 씨 세 분이 수상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트로피 수상해 주시고요. 네, 에릭 씨가 받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신화 본상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래간만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화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멤버들 끝까지 영원히 함께 갈 거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신화창조 팬클럽 여러분들, 그리고 굿엔터테인먼트 저희 박건영 사장님, 그 밖에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 분만 나오셨어요. 맞아요. 예. 아쉽습니다. 자.